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왈츠의 아버지 요한 스트라우스 1세를 만나보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빈에서 1804년에 태어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의 아버지는 프란츠 보르지아스라는 분이었고 요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가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성홍열로 돌아가십니다. 요한 스트라우스가 12살에 아버지가 도나우강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이웃집 재단사가 그를 양자로 맞아서 키워줬고, 요한 스트라우스 1세를 체크 재본소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틈틈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배우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6년이나 재본소에서 일했고, 재본소에 있을 때 열심히 배운 바이올린과 비올라 실력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란너 사중주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란너 사중주단에서 농부들의 무곡을 왈츠로 편곡하여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반응이 무척 좋았으며 비엔나 왈츠가 서서히 막을 올리게 됩니다. 란너 사중주단은 점점 멤버를 늘려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단너에서 부지휘자까지 오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연주 활동으로 제2의 란너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1825년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란너를 떠나 자기의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악을 작곡하여 연주하게 됩니다. 란너와 결별하여 대립관계였지만 심각한 라이벌은 아니었습니다. 비엔나의 왈츠에 대한 연주 요구가 많아 악단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비엔나에서 제일 유명한 왈츠 작곡가 겸 연주자가 됩니다. 악단을 데리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스코틀랜드 등지를 순회 공연하게 됩니다. 1825년 25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해에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태어나고 총 5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연주 여행을 많이 다녔기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여러 여성을 만나곤 했는데, 1834년 에밀리라는 아가씨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가 자라면서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들이 음악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아버지가 연주여행으로 워낙 바쁘셔서 틈틈이 음악 공부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요한 스트라우스 2세는 법학을 포기하고 19살 때 돈마이어 카지노에서 자기 악단을 만들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아버지도 연주하는 곳이라서 본의 아니게 대립하기도 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1846년 페르디난트 1세의 황제에 의해서 궁정 무도회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음악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후부터 요한 스트라우스 2세와의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하지만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성홍열로 1849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음악가 베를리오즈는 요한 스트라우스가 없는 비엔나는 도나우가 없는 비엔나와 같다고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1세는 10개의 왈츠, 10개의 폴카, 2개의 행진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매년 비엔나 신년 음악회에서 엔딩곡으로 불러주는 유명한 곡입니다. 라데츠키는 오스트리아 장군의 이름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1814년에서 181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후처리 문제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치하는 결정이 나게 됩니다. 1848년 이탈리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오스트리아 라데츠키 장군이 파견됩니다. 그는 독립군을 제압하고 오스트리아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승리의 기념으로 요한 슈트라우스 1세에게 부탁하여 라데츠키 행진곡이 작곡이 됩니다. 1848년 8월 31일 초연되는데 황제가 크게 감동하여 기립박수를 보냈고 세 번이나 앙코르 요청을 받은 곡입니다. 돌아오는 오스트리아 병사들도 라데츠키 행진곡을 듣고 너무 좋아서 발을 구르고 박수치면서 비엔나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곡은 빈 신년음악회에서 관람객이 박수를 치면서 듣는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은 라데츠키 행진곡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